자, 문장 쓰기, 준동 사용한 문장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너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어? 자, 이거는 우리가 의문문 같은 경우는 보통 평서문으로 먼저 바꾸면 더 만들기 쉽다고 했어요. 누가? 네가 뭐 해? 하고 싶대요. want. 뭘 하고 싶어요? 하는 거야. 하다. 그럼 뭐 해? want 다음에는 우리가 to를 쓰죠? to do. 한대. 뭘 해? 뭔가를 하는 거지? 언제? 오늘 저녁 때. tonight. 자, 이래요. 자, 의문문 일반 동사인데 어떻겠습니까? do not, does not, didn't인데 주어가 you니까 do를 쓰죠. 자, 무엇은 영어로 what이에요? WH는 문장의 맨 앞으로 간다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그죠?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오늘 밤뭐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누가, 네가 뭐 해? 원해. 뭘이죠? 뭘 자리니까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명사만 올수 있으니까 이거는 to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누가? 우리는. 자, 필요 있다가 영어로 뭐예요? need예요. 근데 필요 없다니까 이걸 부정하려면은 don't를 붙이죠. you니까, we니까, 그쵸? we don't need. need 다음에 뭘 필요했어? 뭐가 필요 없어? 뭘 자리에요? 그럼 study, 공부하는 거예요. study인데, need 다음에는 우리가 to가 와요, ing가 와요. to가 와요. 그래서 to study. 뭘 공부합니까? english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가, 뭐 했어? 필요 없대. 뭘 자리죠? 그러니까 to 부정, 이거 머리니까 목적어 역할한 거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밖에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해 가죠? 세 번째, 민석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팔기로 결심했다. 누가? 민석이가 뭐 했어? 결심했대요. decide, 과거죠. decided. 뭘 결심해요? 파는 거야. sell인데 팔다는. decide 다음에 뭐가 옵니까? to가 와요. 그러니까 to sell이겠죠. 뭘 팔아요? his. 셀폰, 그 자기의 핸드폰, 휴대전화를 팔기로 결심했대요. 이렇게 되겠죠. 누가? 민석이가. 뭐해? 결심했어. 뭘 자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못 오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자, decide도 to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민영이는 불 끄는 것을 잊어버렸다. 누가? 민영이는. 뭐 했어요? 잊어버렸대요. forget인데 과거니까 forgot. 뭘 잊어버려요? 자, forget이라는 거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forget 다음에는 to가 올 수도 있고요. forget 다음에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뜻이 달라요. 이거는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 이거는 했던 것을,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지가 불을 껐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불 꺼야 되는 걸 잊어버린 거야? 꺼야 되는 거니까 할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to 끄다는 turn off죠. turn off. 뭘 꺼요? the light. 불을. 이렇게 되겠죠. 자, 누가? 민영이가. 뭐 했어? 잊어버릴 때. 뭘 자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못 하니까 이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됩니다. 자, 이해 가세요? 다섯 번째. 용주는 춤추는 걸 즐깁니다. 누가? 용주가. 즐긴대요. 평소죠. 그러니까 enjoy입니다. 삼신 단수니까 enjoys지. 뭘?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건 dance인데, 자, enjoy 다음에 뭐가 옵니까? ing거죠. 그러니까 dancing이 되겠죠. enjoy 다음에는 ing가 온다 그랬어요. 동명사를 취합니다. 그쵸? 뭐예요? 누가? 용주가. 뭐예요? 즐겨. 뭘 자리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건 뭐예요?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해 가세요? 유리 이해가? 여섯 번째 봅시다. 형빈이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 하지 않는다. 자, 누가? 형빈이는. 자, 뭐 해? 꺼려 하지 않는데요. 자, 꺼리단 영어로 mind예요. mind인데 않는다니까. do not, does not, did를 쓰는데 형빈이 3인 단수니까 does not이죠. doesn't mind. 뭘 해요? 자, mind 다음에 뭐가 옵니까? ing가 오죠. 일어나다는 get up이니까 getting up. 이렇게 되죠. getting up. 언제? 일찍, early. 자, waking up보다는 getting up이 더 낫고요. 자, 그 다음에 getting up, 여기서 getting up은 뭐예요? 자, 누가? 형빈이가 뭐해? 꺼려야 되는데 뭘 자리니까? 목적어예요. 그쵸? 목적어이고, 이건 getting up은 따라서 동명사로 쓰인 거죠. 자, 이해 가세요? 자, 일곱 번째.
곤충을 먹는 것은 서영이의 취미입니다. 뭐가? 먹는 것이야, 먹는 것. 그쵸? 먹다는 eat인데 먹는 것으로 바꾸려면은 to eat 혹은 eating이 되겠죠. 주어 자리에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뭘 먹어요? insect, 곤충을 먹는 것은 자, 이 to 부정사나 동명사는 뭐 취급한다?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지.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뒤에 insect라는 복수가 있어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is가 와야 돼, are가 와야 돼. 여기서 주어가 insect예요? 아니면 eating이나 to eat이에요? 곤충이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건 3인칭 단수니까 뭐예요? 아가 아니고 이즈가 와야겠지, 그치? 이게 뭐예요? 서영이의 취미래. 서영스 취미, 하비. 이렇게 되겠죠? 이링이나 투깃은 뭡니까? 이거는 주어 자리를 했죠. 주어 역할을 한 명사 역할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등법 혹은 동명사로 쓰인 거죠. 그쵸? 융현이 이해하니? 여덟 번째, 기범이는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누가? 기범이는 더 좋아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prefer입니다. prefer. prefer인데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겠죠. prefers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뭐 하는 걸 좋아해? 뭘 좋아해? 여행하는 걸 좋아하죠. 여행하다는 영어로 travel이에요. travel인데 자, prefer 다음에는 to가 오기도 하고요. to travel 혹은 L이 하나다. 아, 지워줄게요. 그냥. 자, to travel 혹은 prefer는 ing가 와도 돼요. 그러니까 prefers travel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뭘 자동차로 by c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prefer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like나 우리 배웠어요. hate나 아니면 love, prefer 이런 것들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은 다음에 to가 와도 되고 ing가 둘 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누가, 기범이가 뭐해, 좋아해, 뭘 해당되죠? 자, 목적어입니다. 목적으로 쓰인 거죠. 목적으로 쓰였고 to 부정사의 명사등법 혹은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아홉 번째, 인지는 늦는 것을 싫어한대요. 누가? 인지는 뭐해요? 싫어해요. hate인데 3인칭 단수니까 hate죠. 자, 이거 to가 된다고 ing가 된다겠죠? to 쓰면 왜? to 늦다가 뭐예요? 늦다는 be late이죠. late만 쓰면 늦은이에요. 그러니까 to be late 혹은 어떻겠습니까? 혹은 hate 인지 hate being late ing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being late 써도 되죠. 이때는 뭐예요? 누가 인지가 뭐해 싫어해 뭘이지 뭘 자리니까 to 부정사의 목적어로서 명사등법이죠. 이때는 뭘로 쓰인 거예요? 또 먹지마 뭘이니까 동명사로 쓰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서영이 알겠어요? 자, 열 번째, 인규는 자기 방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누가? 인규는 끝마쳤대요. 자, finish it. 끝냈다다, 그쵸? finish 다음에 뭐가 옵니까? ing가 오죠. 뭐가 뭘? 그러니까 청소하다. clean인데 ing 밑에 cleaning. 뭐를 청소해? his room을. 그쵸? 자, ing가 왔어요. 누가? 인규가 뭐 했어? 끝냈어. 뭘? 청소하는 걸. 그치? 이게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죠. 뭘 자리니까. 그리고 동명사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11번째, 은서는 여기에 제 시간에 있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은서는 뭐 했어? 약속했대요. promised. promised 다음에 뭘 자리네. 그쵸? 목적어 자리입니다. promised 다음에 to가 옵니다. to be here. 여기 있기로 약속했대요. 제 시간에 on time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예요? 누가 은서가 뭐에서 약속해서 뭘 자리니까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의 명사등법인 거죠. 그렇죠? 목적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to infinitive의 명사등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12번째, 동윤이는 울기 시작했대요. 누가? 동윤이가 시작했다. started to cry. start 다음에 to가 오죠? 누가? 동인이가 뭐에 시작해서 뭘 자리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쓰였고 to 부정사의 명사등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13번 봅니다. 유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먹는 겁니다. 자, 누가? 뭐가? 유민이가 주어야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게 주어야? 유민이가가 주어야? 유민이가 먹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는 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주어예요. 그치?
그럼 유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Yumin's favorite thing is 뭐해? 먹는 것. 먹다는 eat죠? 근데 이거 봐. Yumin's favorite thing하고 먹는 거하고 는 성립돼야 한대요. 되면 보어 자리입니다. 주어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요? To eat 혹은 eating이 되겠지. 명사를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보어 자리죠? 이건 목적어 아니면 보어지? 는 성립되는 거니까. 자, 하늘이 있는 용현이에게 파티를 함께 가자 요청했습니다. 자, 누가? 하늘이가 뭐 했어요? 요청했대요. 누구에게? 용현이에게. 뭐 하자고? To go to the party together. 함께.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봅시다. 누가? 하늘이가 뭐 했어?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어? 용현이야. 용현이에게. 그치? 뭐 하기 가자고. 어? 아니, 용현이한테 가자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용현이가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는 명사적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봅시다. 누가, 하늘이가 뭐에서 요청했어요? 누구에게, 용현이에게 간접 목적어, 뭘 가는 걸 요청한 직접 목적어, 그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 역할 한 거지, 그치? 명사 역할로 목적어 역할 한 겁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거 배웠어요. ask나, 뭐, decide, tell, 뭐, advise, 뭐, 이런 것들. A to B. A에게 B 하라고? 요청하거나 결심하거나 말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런 거라겠죠. 이게 그거예요. 자, 유리는 동욱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대요. 누가? 유리가 뭐 했어요? 말했어요. told. 누구에게? 동욱이에게. 뭐 하라고? to study. 공부하라고. 뭘 공부해? English를. 어떻게? hard하게, 열심히. 이렇게 되겠죠? tell A to B 구문이죠. A에게 B 하라고 말하는 거.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을 목적어 역할한 겁니다. 그쵸? 16번째, 석현이는 재범이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했대요. 석현이는 재범이에게 그렇게 살라고 충고했다. 누가? 석현이가 충고하다. advise. 과거니까 advised. 누구에게? 재범에게. 뭐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not을 붙여줘요. 그 뭐야, not to live. 살지 말라고. like that.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석현이가 조언했대요. 재범이에게. not to live. 살지 말라고. like that. 그런 식으로. 오케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그쵸? 살지 말라, 뭘 조언했어?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언한 거잖아. 그치? 17번째, 민재는 현우가 점심값 내는 것을 기대했대. expect도 마찬가지입니다. expect도 A to B 하면은 A가 B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민재는 뭐 했어요? 기대했다. expected. 누가? 현우가 to pay 내는 거예요. 뭘 내요? for lunch. pay for 머시기 하면 머시기를 내는 거예요. pay for 머시기. 그럼 머시기를 지불하다, 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메뉴이겠네. 자, 이거 기억해 둡시다. ask, 다시, tell, 나왔던 것들, 뭐, decide, advise, expect, 기대하다. 이런 것들은 뒤에 A to B 구문이 옵니다. A에게 B 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18번째 봅니다. 진호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완성하도록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persuade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왔던 persuade. persuade란 단어 본 적이 있니? persuade A to B.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A에게 B 하라고 설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진호가 뭐 했어요? 설득했어요. persuaded. persuaded. 누구에게? 자신의 학생들에게. his students죠. 자, his students들에게 뭐 하라고? to 완성하라고. complete. 완성하다. 뭘 완성해요? their homework. 자신들의 숙제를.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호가 뭐 해서 설득했어.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뭘. 이게 직접 목적어니까 명사등법인 거죠. 목적으로 쓰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명, to infinitive의 명사등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융현이 알겠어? 11번째 봅시다. 용준은 남자애들을 슬프게 한대요. 자, 누가? 용준은 뭐 해요? 자,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다, 시키다, 당하다, 이런 건 뭐라고 해요? 사역동사라고 했죠. make 쓴다고 했습니다.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자, 누가, 용주가 뭐해? 합니다, 만듭니다, makes. 평소니까 뭘? 남자아이들 뭐예요? boys를 어떻게 슬프게, sad. 형용사 맞죠, 그쵸? 이건 상관없지? sadly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어 자리니까. 20번째, 서영이는 여자아이들을 배고프게 합니다. 누가? 서영이는 한대 만든대요. makes 여자아이들 뭐예요? girls를 어떻게? 배고프게, hungry하게. hungry가 형용사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죠 그냥, 그치? 21번째, 형빈이는 인규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형빈이가 뭐뭐 하도록 한 거, 허락하다는 뭐예요? let를 쓰죠, 우리가 하게 두는 거. 형빈, let은 과거도 let이에요. 했습니다, 과거니까 let이야. let, 누구? 인규가, 인규에게. 사용하다가 영어로 뭐야? use죠. use를,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그러면은 뭘, 명사나 형용사 자리니까, 원래 to use가 와야겠지. 근데 let이 뭐예요? 사역동사니까 to를 쓰면 되는데,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se. 뭘 써요? 자신의 his computer를. 이해 가십니까? 사장님 알겠어? 이 사역동사 let이기 때문에 봐봐, 누가, 형빈이가 뭐에 하게 됐대? 뭘, 인규가 사용하는 거죠. 보어자리니까 보어자리는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만약에 동사가 온다면은 앞에 to를 붙여줘야 되는데 사역동사기 때문에 이거 안 쓴다고 했지. 그러니까 use만 오는 거라고. 오케이? 22번째, 재범이는 석현이를 만나기에 감옥에 갔대요. 누가? 재범이가 뭐 했어? 갔대요. went. 어디를 갔어요? to the jail. 감옥에 갔어요. 뭐 하려고? to meet. 만나려고. 누구를? 석현이를. 그럼 여기서 뭐야? to meet은 뭐야? 만나기 위해 갔다 꾸며주죠? 그렇지? 동사 꾸미니까 뭡니까? to infinitive의 to 부정사의 부사 등법인 거지? 부사 역할 한 겁니다. 그렇죠? 동사 꾸미는 게 부사라고 했어요. 자. 23번, 민재는 야구 동영상을 보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누가? 민재가 뭐 했어? 켰다. turn, 과거니까 turned on, 뭐를? the TV를 켰어요. 뭐 하려고? to watch, 보기 위해. 뭘 보기 위해? to watch, 야구 동영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럼 봐봐, 보기 위해 켰다 꾸며주죠? 동사 꾸미는 거 뭐라고 했어? 부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24번째, 현우는 음식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 누가? 현우는 뭐 했어? 필요하대. needed. 과거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했죠? money. 어떤 돈? 뭐 하기 위해? to buy. 사기 위해. 뭘 사요? food를. 그치? 자, 우리는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 갔습니다. 누가? 우리는 뭐 했어요? 갔어요. went. 어디에? to the supermarket에. 그쵸? 슈퍼마켓에 갔어요. 뭐 하려고? to buy. 사기 위해. 그치? 뭘 사요? to buy food. 음식입니다. to eat, 먹을 음식이잖아, 그치? 이거 봐봐, 사기 위해 갖다 꾸미니까 얘는 부사지. 근데 먹을 음식이잖아, 그치? 명사 꾸미니까 그건 뭐예요? to 부정사의, 그렇지, 형용사 등법인 거지.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형용사 등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26번째, 이 교실 안에 우리가 앉을 의자가 많습니까? 자, 있다 없다는 뭘 쓴다고 했어? 우리가 보통 there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자가 많습, 복수 there. Any chairs. chair, 의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의자? To for us. 우리가
to sit 앉을 의자가 어디에? In this classroom에. Are there any chairs for us to sit in this classroom? 이렇게 써요. 앉을 의자죠. 의자 꾸미고 있죠. to 분장소 형사동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 많다 적다 있다 없다는 대어 쓴다고 했어요. 소대영어에는 칭찬받은 학생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복수지. There are 많은 학생들. Many students 학생들이 많대요. 어떤 학생들입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to 칭찬하다가 영어로 뭐야? praise거든? 칭찬하다예요. 칭찬받는 건 뭐예요? be praised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to be praised 이렇게 되는 거야. 칭찬받을 학생들 꾸며주니까 역시 형사동법이 되는 겁니다. 자, praise는 뭐라고요? 칭찬하답니다. 그 다음에 be praised는 칭찬받답니다. 그쵸? 수동태 28번째 봅니다. 용현이는 이번 여름방학 때 부산에 가기 위해 쓸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용현이는 뭐해? 저축하고 있대요. is saving. 저축하는 거 save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BING입니다. 뭘 해요? the money. 돈을 saving하고 있죠. 뭐 할 돈? 쓸 돈이죠. to spend. 쓸 돈입니다. 쓸 돈 꾸며주겠죠. 뭐 하려고? 가기 위해. to go 어디에? to 부산에 가기 위해. 언제? 이번 여름방학 때죠? this summer vacation. 이렇게 되겠지, 그치? 쓸 돈이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형용사도용법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가기 위해 모으고 있다니까 동사꾸미니까 이건 부사도용법이 되겠죠. 그래요? 자, 29번째. 새로운 동네에서 믿을 만한 친구를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 뭐뭐가 쉽다 어렵다는 보통 it 가주어를 써요. 자, 이거 이렇게 씁시다. it is 쉬워 어려워.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 한 게 어려워? 친구 만드는 to make friends 친구 만드는 겁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자, 이거는 새로운 해서 It is difficult to make friends. 자, who are believed, trusted 이런 말 좀 어색하거든. 그냥 credible이라고 하자. credible 어디에서? 새로운 동네에서 in a new town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요걸 봅시다. 만드는 게 어렵다잖아, 그치? 주어예요, 그쵸? 만드는 것이니까 주어 역할을 한 투부정사의 명사등법입니다. credible. 자, credit에서 온 말인데, 잠깐만. 선생님이 I 같거든? 네, 한번 봅시다. 네, 선생님이 스펠링이 약합니다. credible. A가 아니고 맞죠? C-R-E-D-I-B-L-E 아까 쓴 게 맞았네요. Credible. A new town. 자, 그 다음에 30번 성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가? 성수는 뛰어갔대요. 과거니까 ran to 어디로? the station으로 역으로 그쵸? 뭐 하려고? to catch the train, a train,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tch a train 하면 기차를 잡다인데 타다라는 말 잠깐 배워볼게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타다, 내리다, 계단이 있는 경우, 계단이 없는 경우인 뷰. 계단이 있을 땐 타다가 뭐예요? get in. 아, get on 있는 경우. 그 다음 반대말은 get off죠. 계단이 없으면은 get in 들어가는 거야. 반대말은 get out of, 그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계단 있죠? 버스나 트럭이나
train, 뭐 plane, airplane, ship 이런 것들은 계단이 있죠? 근데 car나 taxi, subway, 지하철 이런 건 계단이 없죠. 이럴 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to catch a train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to get on a train 이렇게 얘기도 돼요. 잡기 위해 뛰었다잖아, 그치? 동사꾸미니까 이거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총 30개의 문제를 해봤어요. 우리가 준동사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걸 했습니다.